쫙쫙 빨아 먹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NaOH를 집어넣어요. NaOH는 주특기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애입니다. 이런 실험 장치예요. 화학은 잘 보면 대부분 다 실험으로 이루어진 게 많잖아요. 실험 분석, 실험을 해야 표가 나오는 거고 실험을 해야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니까. 예. 그래서 선생님이 보통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예, 아무리 화학이 좋아도 화학 관련과는 가지 마라. 알겠어요? 예, 화학 교육관 괜찮아요. 예, 장래 희망이 스타 강사야. 뭐 괜찮아요. 예, 아니면 학교가 선생님이야. 괜찮은데 화학 관련, 예, 화학과, 화학공학과, 거기서 나오는 첨단화학과 이런 게 있어요. 예, 그런 데들은 크다 가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대학생활은 포기해야 돼요. 가면. 예, 뭐 보통 대학교 가면 잔디밭에 앉아갖고 대화하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예, 그거 다 문과 애들이에요. 예, 이과는 그런 걸 버리셔야 됩니다. 예, 특히 화학과 쪽에 화학공학과 쪽 그쪽으로 간다 그러면 노선이 정해져 있어요. 강의실, 도서관, 강의실, 도서관. 아, 우리 학교에 벤치가 있었어?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예, 거기 앉아본 적이 없는데? 이런 거죠. 예. 왜냐면 특히 화학은 뭐가 많아요? 예, 실험이 많아. 예. 전공실험 같은 거 딱 들어가면 일주일에 실험을 두 번 정도 하거든요. 그럼 실험이 두 번 있다는 건 무슨 말이니? 실험 전 레포트, 실험 후 레포트가 있다는 뜻입니다. 일주일에 네 번은 일단 도서관에 가야 됩니다. 레포트 쓰러. 참고 문헌을 받아야 되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제 본격적인 실험을 하죠. 근데 지금 여러분 보기엔 이렇게 되게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이거 엄청 뭐, 이게 전공실험이에요? 아니잖아요. 저 밑에 있는 교양실험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이게 다 뭐로 이루어졌겠니, 이게? 다 유리잖아요, 유리. 유리관. 예, 이 안에 불순물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러니까 실험하기에 딱 가면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설거지를 해요. 필요한 기구를 골라서 설거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안에 불순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앞쪽을 하고 갔지만 못 믿어요. 그래서 다시 합니다. 예. 그럼 실험을 다 설거지를 해요. 그러면 좀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 대충 하지만 이제 저학년 때는 이제 조교들이 깐깐하게 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요. 얼마나 깨끗이 했나. 그래서 제일 닦기 어려운 게 비커야. 제일 닦기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제일 닦기 어려워요. 왜냐면 이거 딱 닦고 가면 여기다 메탄올을 뿌려요. 쫙쫙. 메탄올이 여기서 흘러내릴 거 아니에요. 흘러내다가 휘잖아요. 다시 닦아오라 그래. 여기 뭐가 있으니까 휘는 거 아니에요. 전문용어로 불순물. 그잖아요. 심지어 너무 안 닦으면 애가 안 내려가. 여기 큰 게 하나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것도 얘는 기름 성분이겠죠. 예, 그건 다, 문연무상 다시 닦고마자 다시 닦아요. 어느 순간 쫙 떨어집니다. 예, 그 희열이 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엄마 설거지장을 한번 검사해봐. 예, 설거지장 그 컵을요, 예, 수도꼭 실험을 한번 딱 됐다 빼면 아 어마무시합니다. 예, 그래서 그 선생님 가끔 집에 설거지하는데 엄청 오래 걸려 선생님 설거지하면 이 직업병이 이 뿌드득뿌득해서 검사를 하게 돼 내가 잘 됐나 뭐 이런 거예요. 예, 이 설거지를 해. 이제 설거지하는데 시간을 좀 쓰겠죠? 그 다음에 실험하니? 말려야죠. 온장고가 있잖아요. 온장고에 넣고 말려요. 말리면서 오늘 실험에 대한 브리핑을 합니다. 예, 뭘 보겠다. 어디서 학점을 내겠다. 그래프를 내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이제 말라면 이제 꺼내 조별로 다시. 이미 2시간 지났어. 예, 그 다음에 세팅을 해요. 세팅을 하는데 이게 세면 돼, 안 돼. 기체가 여기서. 스무스무 뭐가 막 나오는 것 같아. 안 되잖아요. 테이핑을 다 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막 이제 불 떼야죠. 이게 지금 여러분 보기에 이게 화공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디에 다 고정돼 있을 거 아니에요. 뒤에 철망이 있고 다 고정돼 있잖아. 그죠? 이런 게 깨지면 어떻게 돼? 대충 묶어가지고 깨지면 대형 사고 나기 때문에 안전장치가 최우선이잖아요. 그래서 세팅을 하고 나서 대부분 있다가 밥 먹으러 가요. 왜? 네. 시간 돼가지고. 그럼 한 명 남아서 지키고 그 다음 오면 밥 먹으러 가는 거야. 그럼 실험 언제까지 하느냐? 결과 나올 때까지 합니다. 그래서 결과를 얻어내잖아요. 이제 보통 밤 10시쯤. 전공실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미 결과는 알고 있어요. 레포트 썼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처음에 실험을 하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몇 번 실험해야 되잖아요. 점을 찍었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잖아요. 두 번째 점 찍었는데 여기다 그려요. 조금 이상해. 그죠? 세 번째 점을 찍었는데 여기 나와. 야 이게 내가 구한 그래프는 이거거든요. 답은. 내가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거를 살짝 모여서
시프트 좀 합니다, 이렇게. 예. 네. 집에는 가야 되니까. 그다 걸렸어, 조교한테. 예, 네. 그러면, 야, A조는 토요일에 다시 합시다. 지금까지 7시간을 했는데, 실험을. 예, 네. 또 하러 가야 돼, 그거를. 예, 네. 힘들죠. 뿐만 아니라, 과학, 모든 학교, 모든 학교의 모든 학과는 엄청나게 자주 퀴즈를 봅니다. 퀴즈, 퀴즈, 중간, 퀴즈, 퀴즈, 기말. 6개 합산, 학점, 이렇게 때립니다. 그러니까 맨날 퀴즈를 보기 때문에 맨날 도서관에 가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다루는 물질이 전부 다 유해 물질이에요. 예, 네, 그게 가장 치명적이죠. 여러분, 우리가 뭐 이런 거 보이잖아. C2H4, 이런 벤젠, 마르는 벤젠이죠. 예, 그거 써있어요. 옆에 발암 물질. 마시지 마시오. 예, 그러니까 수명도 별로 안 좋아질 거고. 예, 별로 가는 걸 추천하지 않아. 근데 물리는 달라요. 실험이 금방 끝나, 걔네는. 자유 낙하로 하면 훅, 응. 아무리 높이 떨어져도 그냥 금방 떨어져요. 예. 회로를 만들어, 전자전 회로 만들어가지고 스위치 딱 누르면 전자가 가는데 오래 걸리니? 딱 누르면 바로 불켜지잖아요. 예. 걔네는 실험이 금방 나온다고. 예. 근데 화학은 좀 그렇지 않죠.